안녕하세요, 에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은 마스터 모드 유저분들을 위해 마스터 모드를 시작하자마자 데미지 최고의 종결급 무기들을 파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모두 하이랄 평원에 있기 때문에 시작의 대지 튜토리얼 완료 후 바로 가능합니다. 무주라의 가면을 얻고 나면 쉽습니다. 오늘 영상은 서효근님의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디 인트로! 원래 무기에 옵션을 붙이려면 게임 진행도를 높여서 일정 카운터 값을 만족시켜 상대적으로 약한 하늘색 옵션 그리고 높은 노란색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공격업 대나 가드 수치 업태, 연사, 롱스로 같은 노란 옵션을 얻기 위해서는 게임을 일정 이상 진행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마스터 모드는 하이랄 성 주변 상자에 게임 극 초반부터 노란 옵션이 고정적으로 붙은 근위 무기가 종류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하이랄에서 가장 공격력이 높은 116짜리 근위의 양손검, 81짜리 근위의 검, 57짜리 근위의 창, 단일활 중 가장 공격력이 높은 70짜리, 혹은 야숨에서 가장 빠른 연사가 가능한 근위의 활, 그리고 하일리아의 방패보다 더 가드 수치가 높은 96짜리 근위의 방패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은 디자인도 예쁘고 공격력도 최고지만 내구도가 형편없는데요. 내구도 이식을 한다면 마스터 모드라도 초반부터 아주 쉽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모드는 일반 모드보다 다연발 활을 파밍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내구도 이식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결급 근위 무기를 파밍하고 다음 영상에서 마스터 모드용 쉬운 다연발 활 파밍은 해보고 내구도 이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위의 양손검입니다. 카로크다리 상자에서 파밍 가능한데요. 양손검, 검, 창 같은 무기 종류는 노란색 옵션인 공업대, 내구업대, 롱스로 중 하나가 붙고 수치는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롱스로는 무기를 던질 때 비거리가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상자를 열기 전 저장하고 열어서 옵션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옵션을 뽑을 때까지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근위의 양손검 스탯은 공격력 72, 내구도 15이고 공격업이 최대 수치로 붙으면 116입니다. 내구업은 붙어봤자 최대 50이어서 그냥 공격업을 뽑도록 할게요. 저는 20분 동안 최대 수치를 뽑기 위해 불러오기를 했는데 116짜리가 잘 안 나와서 그냥 110으로 만족했습니다. 110이어도 하이랄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옵션 달린 검보다 높거든요. 다음은 근위의 검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스터소드의 다크버전 같아서 아주 좋아하는 검인데요. 근위의 검 스탯은 공격력 48, 내구도 14이고 공업대가 최대로 붙으면 81입니다. 저는 80으로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근위의 창입니다. 마즈라다리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근위의 창 스탯은 공격력 32, 내구도 15이고 공업이 최대로 붙으면 57입니다. 야숨의 창 중 혼자서 사기적으로 높은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마상에서는 크리티컬 데미지가 2배씩 들어가는데 창은 공속이 높기 때문에 마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무기죠. 다음은 근위의 방패입니다. 근위의 방패 스탯은 가드 수치 70, 내구도 14이고 가드 수치업이 붙으면 최대 96이 가능합니다. 내구업대가 최대로 붙으면 21입니다. 가드 수치업이 붙어서 96이 되면 옵션 붙기 전 하일리아의 방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방패 인벤을 꽉 채운 상태에서 하이랄성 감옥 히녹스를 토벌해서 상자를 열고 하일리아의 방패는 얻지 않고 해금만 한 상태에서 시작의 마을에서 방패를 사서 내구도를 이식하면 되겠죠?
아직 카드 수치와 내구도의 상관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재 오른쪽 상단 카드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시면 방패에 숨겨진 시스템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위의 활입니다. 기본 스탯은 공격력 50, 내구도 20으로 공업대가 붙으면 70, 내구업대가 붙으면 50입니다. 옵션이 붙지 않아도 단일 활로서는 데미지가 가장 높은데요. 근위의 활은 노란 옵션 연사가 붙으면 게임 내에서 가장 빠른 활입니다. 연사 옵션은 화살을 쏜 후 다음 화살을 쏘기까지의 준비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초당 피해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업을 뽑지 않고 연사를 뽑아볼 건데요. 연사는 수치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당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극초반 시작의 대지를 벗어나자마자 노란 옵션이 붙은 근위 무기들을 파밍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스터 모드용 쉬운 다연발 활 파밍을 해보고 이 근위 무기들의 내구도 20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